시작해요? 아니요. 없어요. 사실 되게 접하기 힘들어서. 맞아요.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되게 드물죠? 살짝 그 뱀피리 부는 그런 느낌 살짝 있어요. 너무 이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맞아. 안 들어보도록 하니까. 등장부터가 약간 마다가스카르 영화 같은 느낌.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의 노란색. 나왔지, 바로 나왔지. 맞아? 뭔가 무늬가 화려해. 아, 처음 봤어요. 살짝 지코무비 같은 느낌. 아. 약간 되게 신기하다. 의상도 우리나라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머리 스타일이나 되게 띠엣이 많다. 맞아. 대부분 다 띠엣. 약간 취임도 되게 많고. 대부분 다 이뻐. 그리고 다 잘생기고 이뻤어. 되게 중독성. 뭔가 분위기나 아니면 약간 이런 배경음악 자체에 깔린 게 우리나라랑 진짜 많이 달라요. 또 세트장이 바뀌었는데 이번엔 좀 더 한국스러운 분위기 같아요. 나는 해외에서 한번 맞아? 되게 이쁘잖아. 약간 대부분 다 사람 노래? 약간 이런 거 맞지? 아. 약간 여자랑 남자 많이 나오는. 그리고 약간 다 계속 벗고 있어. 다 옷이 약간 다 들어. 먹는 거 되는 건가? 찼어? 맞아? 아, 찬 거야? 아. 근데 무서워. 공간 활용이 되게 좋아. 되게 장소가 뜻밖이죠. 맞아. 외국 패션도 좋고. 맞아. 되게 약간 서스러운 옷 그렇게 다르게 입었나? 다들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. 맞아 맞아. 약간 중독성 있다니까 계속 들으니까. 맞아. 반복되는 것 때문에. 맞아 맞아. 계속 약간 마술 이런 게 있다. 그래서 여자가 밀당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여자 밀당하는 나 진짜 노래가? 그러니까 여자가 생긴 게 너무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어. 뒤에가 궁금하긴 한데 둘이 연인인 건지 아니면 진짜 너 말대로 약간 여자가 튕기는? 남자가 남자가 헌신적이었어. 맞아. 일단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아 이게 인도 뮤비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게 벽지나 아니면 뭐 배우들 메이크업이나 의상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인도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는 뭔가 좀 더 극적인 걸 많이 주는데 인도 뮤비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진짜 가볍게 볼 수 있는 소재가 많은 것 같아요. 어땠는데 너 먼저 말해봐. 나? 나는 살짝 경청해줄게. 해외에는 살짝 우리나라에는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게 이렇게 이쁘거나 살짝 자연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. 맞아, 맞아, 근데 맞아. 해외에서의 촬영장 같은 분위기가 되게 이쁘고 세련되고 그래서 자연 이런 약간 풀 이런 게 진짜 엄청 많고. 맞아. 대부분 컬러풀한 바다. 것도 많아. 맞아 맞아 맞아. 패션도 좀 약간 이렇게 딱 이라고 한번 입어보고 싶어. 약간 자신은 없지만 입어보고 싶은. 맞아. 그리고 그 볼 때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 궁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. 뭔지 알아? 그래서 너무 이뻤어. 그래? 나 아, 저 약간 제시나 그 효린 그분 생각이 나요. 그러니까 약간 제시는 약간 여기 찍을 때도 바다에서 막 걷고 막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약간 생각이 난다. 너는? 오케이 패스.